양고 해안면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주인이 없는 땅이 됐지만 이주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땅을 개간해 왔습니다. 주민들은 당시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다며 땅을 매입하고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요. 농지를 일궈왔던 주민들의 수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일명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국은 해안면은 최전방 지역이자 한국전쟁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. 해방 이후 이북 관할이었다가 전쟁 때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. 주인 없는 땅 무주지가 됐지만 당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이주를 시키면서 재건촌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후 이주민들이 척박했던 땅을 일궈 해안면은 양구 지역의 비옥한 고랭지 농경지가 된 겁니다. 주민들은 이주 시절 정부가 일정 기간 경작하고 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. 현재 해안면의 무주지는 960만 제곱미터, 280여 가구가 경작하고 있습니다. 무주지 문제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하게 됐고,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주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관건은 매입 비용입니다. 정부는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매각 비용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간해 온 점을 인정해 매입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인력으로 실어내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경기가 나와서면 경기로 실어내고 그러다 또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나와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. 또 매입할 수 있는 농지도 가구당 최대 3만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 땅도 경작할 수 있도록 대부 면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오는 8월 5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데 그전에 주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 기재부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주민과 합의가 된 그런 어떤 매각 기준안이 시행령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완성한다는 것에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해안면 주민들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무주지 국유화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.